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라입니다. 오늘은 시골이라는 탈출맵을 할 건데 제가 시골에서 참 많이 살았죠. 갑자기 추억이 도네요. 하하하하.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됐구나. 표지판 앞에 이름만 안 써져 있으면 주인공이 말하는 겁니다. 주인공 이름은 달자입니다. 표지판을 꼭 읽으세요. 난이도는 꼭 평화로움으로. 재밌게 플레이하시고 제발 아프면 달지 말아주세요. 흐흐. 아니구나. 유유. 항상 별점 리뷰해. 유유하세요. 잘안 되네. 레비타라면 좋을 거 없습니다. 문닭고기와 토끼 스테이크 주막 이마트에서 세일할 때 세일 이마트에서 할인하던 도끼 오키 표지판이라는 곳을 먼저 가야 돼. 그쵸, 이때네. 제작자. 주식하는 비버, 제작 네이버 블로그, 주식하는 비버 블로그. 달자가 주인공이랑, 아, 잘 졌다. 오늘도 빨리 나무를 캐야지. 자, 길을 따라가자. 비타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나저나 맑은 공기 좀 마시면 한가롭게 이런 시골로 왔는데 이웃도 없고 지금 나밖에 없네. 다들 살기가 바빠서 날 텐데 난 나무를 캐우면서 살아가다니 너무 한가롭고 재미없어.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으면. 저건 뭐지? 응, 못 보던 건데. 보다 지금 다이아 블럭이다. 누가 인공적으로 만든 거군. 히히, 하하. 안에 들어가면 더 많은 보물이 있을 것 같은데. 보물 다싹 쓸어서 부자가 돼 있어. 일, 이야기 시작. 아야, 뭐야, 아야. 다시 올라가지를 못하겠어. 앞으로 가보자. 어쩌면 다이아가 많을지도 모르잖아. 오, 다이아다. 역시 앞으로 내 점프는 못 탔네. 오케이. 아니, 그보다 왜 용암만 이쪽 건 오, 다이아. 반짝반짝 금기가 나는 A급 금자다. 이야기 시작 완료. 난 이제 부자야. 바쁘야, 나는. 나가는 길인가? 주식하는 비법 알려준 꿀팁. 횃불 따라가라. 누군가 파는 함정들. 소리야. 근데 여긴 어디? 내 비탈금지. 안에 이어지는 길일까? 됐다. 어휴. 걷는 줄 알았네. 아하하.
슉. 오케이. 누가 파는 거야? 몰래카 메라. 몰래카 메라 찍는? 몰래 카메라 찍는? 이거 뭐야? 떨어졌다. 한다고기. 괜찮네. 불꽃이야? 응. 아니겠지. 아우, 어지러워. 어디야? 응? 하는 건가? 뭔 소리 하는 거요? 응? 저 일단 플레이포트로 한번 바꿔봐야겠어. 잠시만, 이거 다시 키로 돌아가야 되잖아. 아. 나는 자, 이제 서바이벌로 바꾸고요. 여기다 불러. 이것도 다 줘. 될 거야. 이거 하는 한잔 들어와요. 힘들어. 오므리야. 누가 이름 뭐가 막내. 지하동굴에 우승을 하나. 응?
animal. Ah, olá. Prego?아니 근데 이게 난 평범하면 먹을 아, 다 둘러봤다. 다 둘러봤어요. 뛰어가자. 진짜. 안돼. 내 꿈. 나 약함. 난 가둬뒀어. 피자 좀 도망쳤다. 이렇게 어두워. 어두워. 밝혀졌다. 난 그걸. 내 꿈이에요. THE END. 난 가뿐이야. 힘들어. 끝. 아이고, 힘들다.